예, 한 50분 정도에는 도착하고 50분에서 6시 사이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제 애 만나고 나면 이제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잡생각들이 그래서 좀 잘 안 나요. 진짜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딱 애기랑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네. 정말 하나같이 네. 되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변에 많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만큼 대져온 게 가장 잘된 일이 우리에게 기르는 일이에요. 아.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도와주고 해줘야죠. 희동이 형. 아빠! 안녕하세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안녕, 제가. 뭐. 밑에도. 어? 안돼 여기 앉으면 위험해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요 위험해요 안돼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응 여기 뭐냐 배 응? 그거 빙님 안녕한데 나도 손을 만들까? 팀장은 일단은 이거 정말 나라가 안 해주면 이 나라를 내가 포기하겠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얘하고 저 이렇게 받아주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 가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그 1인 시위할 당시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예쁘게 크고 한 거 보면서 선택의 후회는 안 남으실 것 같아요. 절대 후회 안 남죠. 절대 진짜. 단 한순간도. 한순간 후회해봤어요. 딱 한 번. 언제예요? 아빠 이거 만들어줘. 돈 다 떨어지고 분유 다 떨어지고 기저귀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에게 굶어 죽으면 어떨까? 이러다가 우리에게 병 들어 죽으면 어떨까지? 그럼 그게 굶어 죽은 건가? 내가 죽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고. 아빠 좋아요? 응, 아빠. 아빠? 아빠. 얼마큼 좋아요, 아빠? 엄마 좋아, 아빠. 얼마큼이란 말을 그 말로 잘못 알아듣고. 가능하다면 미혼모 공동체 이런 그 뭐지 시설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단순하게 미혼부들 그냥 미혼부 애기들이 그냥 자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미혼부들은 그 애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또 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또 부모라는 존재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서. 자식은 그걸 지켜주고 싶고 도움돼주고 싶은 게 부모가 아니에요.